안녕? 안녕? 어, 좋아. 오랜만에 본다. 그치? 잘 지냈어? 잘 지냈지. 요새 나는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잖아. 응, 맞아. 아무래도 지금 최대 이슈는 코로나 바이러스 같아. 다들 다 많이 힘들어하고. 맞아. 외출 같은 거좀 자제해 달라고 하잖아. 뭐 생필품 같은 거 사러 갈 때. 아니면은 뭐, 그치? 뭐 개인 뭐 자정을 뭐지? 뭐 병원 갈 때도 있잖아. 그때 빼고는 웬만해서 말라고 하잖아. 근데 병원 가는 거좀 조심스럽지 요즘에는. 응, 맞아. 요새 많이 힘들어? 아니, 벌써 봄이다. 봄이 와도 코로나 바이러스는 안 사라지겠지. 내가 손마사지 드려. 마사지 받아볼래? 당연하지. 내가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 응? 그래. 해도 많이 힘들어. 근데 뭐 다른 거 다니면 없는 거지? 너 개인 사정 아니야? 뭐 개인 사정까지는 안 물을 거니까. 왜냐면 그거는 개인적인 일이잖아. 그치? 네가 말 못할 사정도 있으니까 그 정도는 나도 알아. 내뱉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내뱉기 힘들 때는 담아두는 것도 괜찮아. 이 말은 사실 내가 낸산 아빠한테 저번에 얘기했지, 내가. 낸산 아빠라고 내가 진짜 좋은 분 있다고 얘기했잖아. 지금 콘텐츠 바뀐 지가 언젠데. 그 콘텐츠 저번에 그때 4월달이었나? 지금 외계인 하고 계시잖아, 외계인. 외계인 먹지. 여기 내면서 한번 봐봐. 추천해줄게. 뭐 아시는 분들은 아빠 ASMR로 아시는 분도 계시고, 문창년 아시는 분도 계시지. 거기도 다들 많이 힘들어한다고 하더라고. 근데 서울에 계시잖아. 그 영상 진짜 봐봐. 추천하고 싶어. 진짜
생각했는구만. 안 해도 돼. 당연하지. 근데 요새 사람들 막 뭐지 힘들다고 막 그렇게 많이 얘기하는 것 같던데, 솔직히 개구리에 비해서 힘든 건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개고양이들이 하고 있어. 개고양이들이 뭐냐면은 만약에 힘들 것 같긴 한데, 그 키에 돌아다니는 고양이들 있잖아. 맞아, 걔네들인데 사람들이 막 개고양이 보고 막 너도 고양이라고 너무 막 얘기하시는데 너도 고양이 아니거든. 그건 제발 좀 그런 말안 썼으면 좋겠다 생각밖에 안 들어. 맞아. 요즘 뭐 사람들이 뭐 일이 없으면은 뭐 힘들 수는 있는데, 그래도 일이 있으면은 그래도 그나마 낫잖아. 그치? 돈 벌어가지고 뭐라도 사 먹을 수 있는데, 개고양이들은 아무것도 못해. 그치? 일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막 동네 같은 데막 돌아다니면서 사람들한테 밥 같은 거 아니야, 얻어먹고 다니잖아. 뭐 주는 사람도 있지만, 뭐안 주는 사람도 있지. 어쨌든 간에 솔직히 챙겨주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진짜 좋은 것 같아. 맞아. 그런 분들은 진짜 좋으신 분들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좀 별로. 난 솔직히 개고양이들이 오히려 사람들 보면서 도망다니는 거 보면 언니 좀 그러니까 안쓰럽기도 해. 왜 굳이 인간들 보고 도망가야 되는 건지. 맞아.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사람만 보면 도망가고 숨잖아, 걔네들이. 그치? 뭐랄까 불쌍하기도 하고. 왜 그래야 되는지도 모르겠어. 난 이해가 안 돼. 가끔 사람들이 막 고양이 보고 뭐라 하기도 하고. 진짜 솔직히 말 하고 싶어도 못하겠더라고. 진짜 할 말은 이런 정도로. 가끔 인간들이 잔인하다고 느껴질 때가 많아. 이기적이잖아. 이기적이고 잔인하고 배신하고. 남의 짓밟아야지만 자기가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있잖아. 여기 사회는 그런 것 같아. 누군가의 짓밟아야지만 내가 올라갈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올라가지 못하잖아. 맞아. 진짜 제일 짜증나는 거는 돈 있는 사람들이, 그치, 돈 자랑 같은 거라든지 돈 지랄 같은 거할때 제일 짜증나 죽겠어. 차라리 그런 돈 있으면 동료한테 쓰지, 씨, 진짜. 에이, 기분 나빠가지고. 어쨌든 내가 좀 이렇게 얘기해도 좀 이해해줘. 사람 생각하니까 조금 기분이 좀 나빠서 그래. 왜 그래? 기분 나빴으면 미안. 일부러 그런 건 아니니까. 다른 거 없지. 뭐가 있겠어. 한말 때문에 기분 나빴어? 미안, 내가 대신 사과할게.
워낙 그 녀석이 좀 입이 좀 거친 녀석이라 그래서 그래 욕하진 않았어도 아마 좀 자기 딴 기분이 좀 나빴을 거야. 워낙 동물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녀석이다 보니까 사람만 절대 안 믿는 녀석이 아니다시피. 그런 거야. 다행히 없어. 왜냐면은 옛날에 좀 상처라든지 배신을 좀 있는데 많이 당했다고 하잖아. 그래서 그래. 아까 내가 채널 소개해 준거 있지? 내가 랜선 오빠랑 얘기했잖아. 그 목지 채널. 외계인 목지. 그 외계인 목지가 있는데 처음에 온 목지는 안타깝게도 코로나로 목숨을 잃었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두 번째 온 목지는 지금 그 녀석보다 조금 강한 녀석 같다고 하더라고. 영상 봐봐, 진짜 재밌어. 가끔 비도 풀 때도 좋아, 그 영상도. 다른 게 뭐가 있어? 뭐가 있겠냐고. 다들 다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잖아. 코로나. 코로나가 뭐또 바이러스인지도 알고. 그치? 와,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될줄 몰랐겠냐. 모르겠어, 나도. 맞아. 말 못해 사정이 있다고 했었잖아, 아까. 개인적인 이유겠지, 당연히. 그냥 담아도 돼, 담아놔. 나중에 얘기하고 싶을 때 그때 얘기하고, 지금은 얘기하기 싫으면 얘기 안 해도 돼. 담아놔도 돼, 알았지? 괜찮아. 나는 뭐 원래 그러니까. 나쁘지도 않고, 괜찮은 것 같아. 솔직히 나 제일 싫은 게 하나 있는데, 뭐 듣는 사람은 기분 나빠할 수도 있겠지만 나는 조금 싫은데, 근데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사람들마다 다르고. 그러니까 그 길거리에서 흡연하시는 분들 있지, 담배 피시는 분들. 그런 분들 조금 좀 뭐랄까 좀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밖에 안 들어. 근데 배려 같은 거 없겠지 뭐. 배려심도 없고 이기적이고 자신만 생각할 게 뻔하고. 사실 이제 길에 다니면은 길거리 뭐 서서 이제 그치 흡연하신 분도 계시고 걸어 다니면서 흡연하신 분도 계신데, 제발 걸어 다니면서 흡연을 좀안 해주셨으면 좋겠다 생각밖에 안 드는 거. 게다가 그 길거리 걷는다 보면은 담배꽁초가 땅바닥에 그치 엄청이나 이제 떨어져 있어. 사람들이 이제 피고 나서 바로 버려버리는 거야. 얼마나 그랬으면. 맞아. 진짜
길에서 담배 피우고 그거 땅바닥에 그냥 버리고 가는 사람들 완전 양심 제로. 맞아. 난 그런 인간 좀 별로다. 알다시피. 그치. 뭐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제발 그런 것좀 많이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밖에 안 들어. 난 기분 나빠서 진짜. 진짜 나갈 때마다 너무 불편해 죽겠어. 괜찮아, 마스크까지 끼고 있는데. 참 웃긴 게, 마스크 낀 사람들도 마스크 잠깐 벗고, 아, 담배 피는 사람들 있다. 어우. 그거 말고. 맞아. 아, 그 연기 맡는 게 괴로워 죽겠어, 진짜. 힘들고. 어쩔 수 없이 그 옆에 지나게 될 때면 나도 손수건이라든지, 아예 이제, 그치, 코를 아예 막고 가거나, 숨을 아예 참고 가는 수밖에 없더라고. 어우, 너무 힘들어, 생각보다. 그런 사람들은 본인의 담배 연기가 딴 사람들한테 피해준다는 사실 아예 모르잖아. 오, 맞아. 진짜 완전 매너, 완전 진짜 매너 없는 사람들. 진짜 비매너, 비매너. 너 누구지? 맞아. 그런 것 같아, 진짜. 진짜. 그런 사람들 보면은, 솔직히 진짜 비매너에다가, 다른 사람들 피해까지 주는 완전 그런 사람들밖에 안 보여. 이기심, 이기심. 그러니까 뭐 이기적인 마음밖에. 그치. 야, 그거는 자기 가족이라든지 그 자기 반려견이나 반려모들 동물들 만난다고 생각을 해봐. 아, 끔찍해. 됐어, 진짜. 맞아, 맞아. 풀린 것 같아. 이제 핸드크림 많은 거 보면 나자. 정말. 그런 건좀 별로다. 뭐 어쨌든 간에 한숨만 나오지 그냥. 제발 배려하는 거좀 생각을 해줘. 다른 사람들 배려하는 거 배려 같은 거좀 생각을 해주면 어떨까 생각. 꽤 나네. 제발 좀 자기 생각만 하지 말고. 안 그래? 그치? 너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나도 그래. 손에 피는 좀 풀린 것 같아. 다행이다. 아무래도 다 했고, 됐다. 어때? 아싸리 오랜만에 받아봤는데. 괜찮아? 그래. 다행이다. 잘 봤으면 됐지.
농담창. 나 여자하고. 알았어. 잘 지내고. 잠깐 뭐 고민이야. 상담받고 싶으면 오고. 당연히 해줘야지. 그 정도는 우리끼리 당연한 거 아니야? 그래. 수고하고. 잘 가. 다음에 또 보자. 일상 좀 쓰지 말고 안 웃어봐. 웃는 게 예뻐 가끔은. 웃는 모습이 예쁘고 가끔 웃는 거 좋잖아. 그래. 안녕. 내가 오늘도 많이 힘드셨어요? 저의 영상을 보신 분들 조금이나마 위로와 힘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다음에 만나요. 안녕. 빠이.